최근 수년간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GSI 크레오스의 낙하 308번입니다.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대용량으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요즘 뭐 제가 현형 전투기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병 가까이 소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뭐 이번에도 또 이게 거의 메인 색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 열심히 도색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밑칠을 한 부분은 디테일이 있거나 어두운 부분이거나 니벳 쪽은 그렇게 미리 검은색을 칠하고요. 비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색을 채워 나갔는데요. 실기를 봤을 때 니벳이나 아니면 뭐 작동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을 보면 색이 많이 까진 걸볼수 있고, 또 밑색이 드러나 보이는 색을 많이 봤는데요. 그 밑색이 프라이머 위에 아마 검은색이 칠해져 있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, 제가 찍은 사진에서는 또 검은 밑색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치핑을 한다든지 할때 그걸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미리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또 이제 여기 이제 기체에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색이라서 또 가장 밝은 색이기도 해서 검은색 다음으로 먼저 작업을 했고요. 며칠 잘 말리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또더 짙은 회색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.